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. 법안의 충돌 문제, 예산상 미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처럼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,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. 일하는 국회,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건은 폐지되어야 합니다.